안녕하세요. 저 말고 그 런타임 오류에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엔 좀 빠른 버전으로 동영상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뭐 동영상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이제 바로 그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런타임 오류 이것도 읽기 되게 힘드네. API MS Win CIT Runtime 뭐야 이거? 111 110 에러. 네, 여기 보면 고양이님이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해결 방안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보이시는 블로그 주소로 방문을 하시면 금방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예, 일단 보면, 제가 이것도 그 동영상 정보 설명란에, 이 주소를 붙여넣기 해놓을 테니까 급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바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벌써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런타임 에러만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오류 있으시면은 그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 확인해 보고 구글링을 해서 한번 그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게 해결 가능한 거면은, 해결을 해 드리는데, 웬만하면 구독하고 추천하고, 광고 좀 봐주시면 좋겠죠? 물론 제가 뭐 해결을 해드리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전 좋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반쪽 같은 시간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니까,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고양이님이 그 블로그를 지금 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좀 초보자분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 친절하게 비주얼 런타임 패키지도 쉽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링크도 해놨는데, 링크도 지금 문제도 없고요.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윈도우 업데이트래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윈도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 비주얼 런타임 패키지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다운로드 바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여기 32비트, 64비트 지금 실행 파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건데 32비트든 64비트든 둘다 다운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또 친절하게 다운로드 안 되면 또 여기 고양이 블로그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아내네. 야, 이 친절한 분이시네 이거. 어? 네. 여기 보면은 D 파일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방법이 또 하나 안될 경우 고양이 블로그에서 받은 파일로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도하면 되겠죠? 정말 초보자분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네요. 이거는 혹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다음에 그 제어판 들어가서 삭제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제어판 들어가시면 이건 또 모르실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화면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아니죠. 여기서 M 버튼을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2015 2017두 개가 있으면 이거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15랑 17두 개가 있으면 여기 보이시죠? 2015년도 하고 2017년도 마이크로 비조이 C++이 있으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또 정확히 제어판 프로그램이 기능 가셔서 제거하시라고 하네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 7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깔끔하게 제거, 삭제를 할수 있고, 여기서 M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그 마이크로 비주얼 C++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 여기도 설명을 또 해놨죠? 자신은 뭐 운영체제가 64비트니까 뭐 64비트만 설치해야지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 적어놨네요. 여기 이유도 있네요. 이유도 적어 놓으셨네. 친절하게. 32비트, 64비트 버전을 동시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두개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다운받은 거. 아, 여기서부터는 뭐 다운받으신 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긴 일단 또 속성을, 아, 예, 관리자 권한 들어가기 전에 속성 들어가지고 윈도우 서버 2003 서비스 팩으로 바꿔놔야 돼요. 실행하에 호환 모드를. 예를 들면, 잠깐 이거 끄시고, 아, 또 쓸데없는 거좀 끌게요. 너무 쓸데없는 게 많네요. 이것도 끄고, 여기 속성 들어, 이런, 잠깐만요. 예, 호환성. 호환성 탭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윈도우 서비스 팩, 윈도우 서버 2003 서비스 팩 1버전으로 바꿔줘서 바꿔준 다음에 저는 이건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 오른쪽 우클릭 가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야, 이게 또, 야, 따라하기 힘들어 하신 분 또, 야, 이것도 만들어 놓으셨네. 야, 고양이 블로그 누르셔서 첨부, 야, 레지스트리 변경도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힘드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야, 이것도 레지스트리 변경 받으시면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되고요. 야, 셀렉트 1. 야, 이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네. 초보자 분들을 위해 가지고. 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네. 뭐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죠. 셀렉트 1번, 셀렉트 2번, 셀렉트 1 누르고, 예, X86 선택을 하고, 한번 누르고 여의기. 야, 64비트. 셀렉트 2는 2015 설치 파일 X64 한번 누르고 여의기. 야, 이거 완전, 야, 참치캔 사달라온 이건 뭐야? 이분이 프로그램 만드셨네요. 아, 훌륭하신 분이네. 저 때는 이거 다 수동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이분이 하도 이런 문제 겪으신 분이 많으니까 아예 그 레지스트리 변경 그 프로그램 설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만들었네요. 야, 이 훌륭하신 분 있네. 야, 이것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되면 또 런타임 에러 똑같이 뜨면은 2차 해결 방안이 또 있다고 하네요. 야, 여기 또 친절하게 여기 누르시면은 2차 해결 방안을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야, 이거, 예,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어차피 이거는 이 이거 보시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잘 따라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설명을 잘 너무 잘 해가지고 처음에 예 내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보 설명란에 여기 블로그 주소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영상 정보 설명란에다 맨그첫 줄에 넣어 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그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문제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댓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뭐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추천 그리고 시간 있으시면 광고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많이 실수를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